당신의 행복한 삶은 소유하다, 존재하다 중 어느 것을 가치관으로 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이 말은 작가 에리 프롬이 자신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다룬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소유하다 라는 말은 가진다, 가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존재하다는 그대로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걸 긍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문구를 쉽게 정리하자면, 무언가를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과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가치관이 당신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좌우한다라는 거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서구화된 모든 문명은 소유하는 삶, 무언가를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은 재밌게도 자신의 타고난 본성이기보다 사회 구조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발전한다, 계속 나아질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진보관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성장하고 뭐 과학기술도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들인데,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모두에게 퍼지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과거 시대에는 신분계급이 존재했었는데, 이러한 발전관, 그러니까 진보관은 상류층의 고민거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한 18세기가 되면서부터 점점 인권에 대한 갈망, 자유를 원해하기 시작했죠. 모두가 자유를 갖자라고 하는 것들이 희망을 얻게 되었고, 와, 내가 진짜 자유를 위해서 몸소 모든 걸 바쳐서 이루어야 된다, 이걸 이루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난 다음 이제는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원래 목표했던 자유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많은 사회가 소유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작가의 말로는 어떤 식으로 변질까지 되었냐면, 극단적 쾌락주의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는데, 행복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뭔가를 얻어야 한다, 이거를 얻고 저걸 얻고 이것을 소유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행복 사냥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삶의 목적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을 해야만 삶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렇게 막 오래된 건 아니고, 또 그것이 딱 옳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서 점점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진보관, 이러한 진화적인 관점은 현대사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서구화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이유를 전제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가정하는데, 사실 이거는 최대치의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행복, 아까 말했던 사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뭔가를 사냥할 수 없으면, 즉 소유할 수 없으면, 독점할 수 없으면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을 저 먼 어딘가에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장 가질 수 없는 그런 것. 두 번째는 이기심,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가져도 공동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또 아름다운 성장의 미덕이다라고 간주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더 나은 삶이 될 수 없고 더 나은 구조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작가가 표현하는 이기주의는 나는 나를 위한 모든 걸 가지고 싶다, 소유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그만큼 나의 존재가 커지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탐욕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는 방식. 그러므로 모든 상대는 나와 웃으면서 지내고 있지만 언제 적이 될지 몰라, 모두가 암묵적인 경쟁자야 라고 바라보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유욕이라는 것은 평화와 완전한 대척관계, 완전 적대적 관계가 되어 있다, 소유욕이 넘치는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다 라고까지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 때문에 많은 혁명적인 사건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게 현대사회에 특히 사회 그리고 경제체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예전 과거에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로울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이 경제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이로운 것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다면, 현재에는 이 경제체제를 위해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의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걸 강요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우리나라가 잘 살면, 이 집단이 잘 살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런데 사실 국가가 정말 잘 산다고 해서 이 빈부격차가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국가의 GDP가 높아지고 GDP의 순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거나 그런 느낌은 좀 크진 않거든요, 개개인이. 따라서 이것이 심각해지면은 계급투쟁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에리 프롬은 이 소유욕적인 삶이 왜 정말 큰 문제냐면, 환경을 파괴한다. 이거를 쉽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연과 사람이 분리되게 만든다라는 건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아갔었단 말이죠. 지금도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인간만이 이것을 넘어서 자연을 뛰어넘는 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 기술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살게 해준다, 의존한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위해서 자연의 무수한 희생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정된 재화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라는 것도 이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냐의 몫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은 피자는 한 판밖에 없어서 8조각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나눠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경제이고 정치이고 사회 철학이잖아요. 윤리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런 한정된 재화, 한정된 자원인 자연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욕망을 쫓다 보면 언젠가는 다 파괴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 북극곰이 힘들어요, 지구가 아야해요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멸망, 인간 다 죽는다, 공멸한다 라고까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체의 가장 강한 본능 중 하나인 자기 보존 본능이 인간은 멈춘 것 같다. 현대인들은 이 작동이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다 보면은 되게 동의하는 바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이 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리 프롬은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개개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개인의 삶도 불행보다는 행복적으로 더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 책의 제목이었던 소유냐 존재냐, 이것을 이해하고 이 차이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답이 있다라고 작가는 제시하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소유욕적인 생활관과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생활관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해해서 진정 인간에게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당신 개인의 삶도 행복해지고 당신 개인의 삶이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우린 어쨌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회인이니까 그런 사회도 존속할 수가 있다 라고 제시를 한다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의 문제 해법을 이렇게 소유냐 존재냐 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이게 완벽한 해법은 아니고, 그리고 작가도 이거에 대한 난해함을 호소합니다. 방향은 이러한데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써놓더라고요. 우리가 독서라는 것, 그리고 뭔가의 배움이라는 것을 어떤 잣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야 너의 말은 틀렸어, 너는 오류를 범했어, 넌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아 너의 말은 무조건 정답이야, 넌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의 말은 다 신봉할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굉장히 재밌다. 근데 이러한 관점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관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좀 비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바라보는 방식. 삶이 조금 더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방식. 이게 진정한 독서의 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이 책 참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추천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소유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존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들을 듣고 나서 소유와 존재의 삶에 내가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인상 깊게 작성해 주신 분 세 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려보겠습니다. 별로 땡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동참해 주세요. 아무튼 전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좋은 관점을 갖게 되었고 더 나은 하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이 그런 의미로, 제 영상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루도 더 나은 하루, 그리고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